두 번째로 대표적인 생활화학 환경 호르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바로 프탈레이트입니다. 이 그림에 다양한 프탈레이트가 들어가고 있는 그런 플라스틱 제품들이 있는데 뭐가 딱 눈에 들어오세요? 어린아이가 가지고 노는 완구 있잖아요. 네, 플라스틱 알록달록하게 채색도 잘 되어 있고 특히 이렇게 콕콕 만졌을 때 쑥쑥 이렇게 들어가는 완구들 있죠. 이런 것들 중에는 그건 부드러운 플라스틱이죠. 이런 부드러운 플라스틱을 부드럽게 만들어주는 성분이 바로 뭐냐? 바로 가소제예요. 플라스티사이저, 영어로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영어로 플라스틱이란 말은 가소적이다. 형태를 바꿀 수가 있다. 변형시킬 수가 있다. 잡아 늘릴 수가 있다. 뭉칠 수도 있고 구부릴 수도 있고 이게 내가 원하는 대로 열과 이런 것들을 가해서 얼마든지 변형시킬 수 있다라는 뜻에서 단어의 뜻이 바로 플라스틱이라는 뜻이에요. 누가 그런 플라스틱에 바로 그런 특징을 부여하는가? 바로 프탈레이트 계열의 화합물질들이 그런 성질을 부여하는데 보시면 그런 장난감, 여기 뭐 수액백 같은 거 있잖아요. 그 다음에 헌혈백 같은 거 있잖아요. 그 옛날에는 그거 다 병으로 썼어요. 그런데 지금은 뭐로 하죠? 전부 다 비닐 계열의 그 플라스틱 백입니다. 물론 처음에 이런 걸 쓰다가 최근에는 야 거기에 가소제 들어있어요. 어? 야 그 아무리 병원에 가서 병 나으려고 링게로 주사 꽂고 막 이랬는데 아 비닐 그 담고 있는 용기가 말이지 가소제 환경호르몬 막 들어있고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라는 지적이 막 나오게 되는 거죠. 물론 병은 낫지만 거기서 녹아나온 이 프탈레이트 계열의 가소제가 우리 몸을 위험하게 할 수도 있잖아요. 2차적으로, 장기적으로는. 그렇죠? 예. 지금은 그것을 이제 알고 많이 제한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도 튜빙이 있죠. 튜빙. 그 수액백에서 우리 바늘로 이게 팔에다 바늘 꽂았을 때 그 관 있잖아요. 그것도 전부 다 그런 프탈레이트 가소제가 들어가 있는 그런 관,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는 관들을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이제 지적이 되면서 계속 바뀌고 있는 추세다. 그래도 여러분 여기 지금 페인트 보이시죠? 페인트의 상당 부분은 프탈레이트가 들어가 있습니다. 페인트가 부드럽게 잘 칠해지기 위해서는 프탈레이트가 필요했어요. 최근에는 이것도 많이 대체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non-phthalate 가소제로 많이 바뀌고 있는데 여러분 벽에다 바르고 담벼락이나 아니면 바닥 이런 데 바르고 지붕에 바르면 페인트. 여러분 손톱에 바르면 뭐예요? 매니큐어예요. 손톱에 바르는 매니큐어 뭐예요? 페인트나 다름없습니다. 거기에도 전부 다 이렇게 프탈레이트 가소제들이 사용되어 왔다고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굉장히 중요한 거 있습니다. 옆에 지금 내가 어떤 사진을 올려놨습니까? 바로 자동차 실내예요. 여러분 자동차의 주재료가 뭡니까? 쇠입니다. 철로 만들어져요. 엔진이나 외형은 전부 다 철로 만들어요. 그런데 자동차 내부를 들어가 보세요. 문을 탁 열고 실내에 딱 앉는 순간 핸들, 시트, 대시보드, 실내 내부 천정 전부 다 뭐예요?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는 딱딱한 플라스틱, 부드러운 인조가죽, 천정에도 인조로 되어 있는 뭐 섬유, 전부 다 플라스틱 계열입니다. 그것도 크게 플라스틱이라고 봐요. 다 플라스틱이에요. 그러면 거기에 우리가 가서 털썩 앉아가지고 뭐 여름 같으면 반바지나 이런 게 입고 앉겠죠. 그럼 어떻게 돼? 피부로 막 닿겠죠. 그럼 어떻게 돼? 이행할 거 아니에요. 이런 환경호르몬들 피부를 통해서 꼭 먹어야만 우리 몸으로 들어오는 건 아니거든요. 네. 거기에 만약에 어린아이가, 어린아이들은 주로 벗고 있잖아. 그러니까 어떻게 되죠? 그거 막 뒷자리에 앉혀놓고 막 거기서 막 기어댕기고 막 핥아먹고 막 이러고 있어. 그럼 어떻게 됩니까? 막 들어갈 거 아니에요. 아 그러면 나는 우리 집 자동차는 천연가죽으로 돼 있어. 시트가. 그러니까 괜찮을 거야. 물론 인조가죽보다는 덜하겠죠. 그렇다고 천연가죽이라고 가지고 100% 가죽으로만 돼 있는 건 아니다는 사실을 명심하셔야 돼요. 저는 최근에 뭐 이산화탄소 발생량이나 연비나 이런 것들로 자동차의 성능을 평가하는 시대. 마력으로도 물론 평가를 하지만 자동차의 성능을. 네. 그러나 사람들이 앞으로 자동차를 살 때는 뭐예요? 야, 그 연비가 얼마나 돼?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얼마나 돼? 이런 식으로 보고서 좀 경제적인 자동차를 선택하게. 그러다 보니까는 최근에 전기차, 뭐 하이브리드카 이런 걸 막 사서 우리가 차 타고 댕겨요. 그러나 제가 단언컨대 예측하는데요. 앞으로의 시대는요. 내 차의 실내 환경이 나에게 얼마나 덜 유해한 설계로 되어 있는가. 덜 유해한 플라스틱이나 천연물 같은 것들로 되어 있느냐가 분명히 중요한 소비자 선택의 기준이 되리라고 믿습니다. 그러면 혹시 오늘 제 방송을 보고 이 방송을 보고 계신 시청자분들 중에 자동차나 이런 시트나 인테리어 관련된 업계에 계신 분도 있다면은 아 그날 이 강의에서 이런 얘기 들었는데 아 그렇겠구나. 아 내가 만약에 자동차 공장 자동차 회사의 사장이라면 사장님이시라면
이런 쪽으로 개발하지 않으면 앞으로 내 차 못 팔아 먹을 수도 있겠구나. 연비라든가 CO2 발생량만 가지고 자동차를 팔아 먹을 수는 없을 수도 있다는 두려움을 가지셔야 돼요. 아시겠죠? 계속 너무 무서운 얘기만 제가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여기 지금 보면 여자 어린이들이 아까 뭐 성조숙증도 늘어나고 있다고 그랬는데 도대체 왜 이렇게 성조숙증이 자꾸 생기는 거야? 이렇게 의심을 해보고 있는데 요즘 여자애들이요, 특히 여자애들, 옛날에 제가 자랄 때 또는 여러분들이 지금 자랄 때 시대하고는 너무 다르고 어른 흉내를 너무 일찍 냅니다. 그것도 아주 깊숙하게 따라서 하게 되는데 그중에 대표적인 것이 바로 어린이 화장입니다. 어린이용 화장품에서 뭐 좋지 않은 중금속도 검출이 되고요. 그 다음에 푸탈레이트가 많이 일부 나오는 제품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리고 화장품을 통해서 피부로 들어간 푸탈레이트는 당연히 혈액으로 흡수가 될 것이고요. 대사를 통해서 소변으로 빠져나갑니다. 사실 환경호르몬이 몸에 들어오잖아요. 그럼 하루 만에 99% 다 빠져나가요. 아시겠죠? 그리고 또 그 다음 날에 그 나머지의 99% 또 빠져나갑니다. 그러나 하루 기간 동안에 1% 정도는 몸에 남아 있겠죠. 그러면 1%에서 어떤 작용이 계속 일어나고 있겠죠. 근데 내일도 또 새로운 환경 호르몬이 우리 몸에 들어오잖아. 99%는 그 다음 날 또 빠져나가겠으나 이걸 수학적으로 계산을 해 보신다면은 우리 몸에는 일정량의 환경 호르몬들이 계속 있게 된다는 것을 여러분이 계산해 내실 수가 있어요. 어린이들이 이렇게 화장이라든가 좋지 않은 어른을 따라서 하는 그런 습관에 잘못 들어가지고 이렇게 막 화장을 하게 되면 그 특히 문방구나 뭐 이렇게 조잡한 제품들이 있잖아요. 대기업에서 만든 것이 아니라 무슨 아시아 어느 나라에서 만든 그런 잘못된 제품들 이런 것들을 애들이 막 별로 경각심이 없으니까 이런 정보가 어린이들에게는 없으니까 막 발랐어요. 어떻게 될까? 굉장히 위험할 수가 있고 이런 것들 때문에 여러 가지 질환, 머리가 나빠진다든가 말을 안 듣는다든가 너무 애가 날뛴다든가 과잉행동 증후군 혹은 조기사춘기가 온다든가 뭐 이런 일이 생길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고요. 시중에서 팔고 있는 향수들 중에 특히 싸구려 향수들의 상당수, 특히 자동차 실내에서 많이 사용하고 있는 방향제들 있죠. 여기 상당 부분 VOC, 즉 뭐냐면은 그 휘발성 유기용매 같은 거 이런 것들 플러스 푸탈레이트와 같은 그 향기를 지속시켜 주는데 굉장히 필요한 이런 방향 성분 촉진제 같은 거 이런 것들이 환경호르몬들이 많이 들어 있습니다. 여러분 싸고 좋은 것은 없습니다. 만약에 굳이 향수를 쓰시겠다면 천연물로 되어 있는 뭐 식물성 심지어는 동물성 향료도 있습니다. 그렇죠? 사향 같은 거 그렇죠? 이런 걸 쓰셔야지 합성으로 만들어낸 거 이상한 거 싸구려 1,000원짜리 2,000원짜리 뭐 몇천원짜리 이런 거 사다가 실내에다가 잔뜩 깔아놔요. 방초 뭐 디퓨저 자동차 실내에 방향제 여러분은 계속 환경호르몬을 코로 들이마시고 계신 겁니다. 아시겠죠? 조심하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환경호르몬으로서 우리는 알킬페놀류를 들 수가 있는데요. 논일페놀과 옥틸페놀이 대표적인 알킬페놀계 환경호르몬들입니다. 이 알킬페놀은 어디에 많이 사용되는가? 역시 뭐 프린터 잉크라든가 뭐 페인트 도료들이죠. 이런 데도 사용되고요. 여러 가지 뭐 세정제 이렇게 막 뿌리 칙칙칙 뿌린 다음에 쭉쭉 닦아내는 거 있죠. 그거 그냥 비누로 하면은 잘 안 닦여요. 거기 뭐 알코올도 들어가고 알킬페놀계 이거 계면활성제로 사용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계면활성제를 쉽게 설명하면 비누입니다. 비누가 굉장히 다양하게 많아요. 그중에 알킬페놀계 이런 계면활성제는 잘 안 닦이는 것들을 잘 닦을 수 있는 특징이 있어요. 여러분 밥 먹고 뭐 이렇게 음식 닦을 때는 굳이 알킬페놀계 이런 걸 쓰지 않아도 잘 닦입니다. 손에 묻은 기름때 같은 거는 비누로 닦아도 잘 닦여요. 그런데 이상하게 잘 안 닦이는 때가 있습니다. 얼룩이나 어디에 묻은 거 같은 거 이런 거 닦을 때 많이 칙칙칙 뿌리고 닦는데 거기에 알킬페놀들이 많이 사용된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거 살 적에는 쫙 봐요. 제품에 포장지에 그 레이블이 붙어 있잖아요. 거기에 도대체 혹시 알킬페놀 들어있나? 좀 보시라는 말이죠. 알킬페놀은 잘 알려진 환경호르몬이에요. 그 다음으로 또 다른 종류의 환경호르몬으로서 파라벤유를 제가 설명할게요. 파라벤은 정말 인간이 개발한 방부제 중에 제가 볼 땐 최고의 방부제예요.
아니 저거 환경 호르몬이라고 얘기하면서 무슨 최고의 방부제라고 얘기하는가 저 사람은, 이렇게 나에게 반문할 수도 있으나, 여러분 방부제가 뭐예요? 썩지 않도록 하는 것이 방부예요. 그렇죠? 그 방부제 화학물질은 파라벤만큼 좋은 것이 없었다. 개발의 역사도 굉장히 오래되고요. 강력한 방부 효과를 갖고 있습니다. 우리가 먹는 음식물 좀 오랫동안 보존해야 되는 시중에 유통되는 그런 제품들이라든가, 또 잘 썩는 게 뭐가 있어요? 화장품. 그렇죠? 그리고 또 썩으면 안 되는 것 중에 또 뭐가 있습니까? 약품들, 의약품들 중에요. 보존기관 때문에 방부제를 넣어서 만들어 재형상 만들어야 넣어서 만들어야 되는 경우가 있어요. 거기에도 파라벤이 사용되고, 정말 유비키터스하게 많이 사용된 방부제가 파라벤이야. 특히 저도 좋은 특징 하나가 가격이 저렴하다. 방부 효과 뛰어나고 가격이 저렴하다. 종류가 대단히 여러 가지 파라벤이 많은 종류가 있는데요. 그 중에 몇 가지 파라벤은 생각보다 심각한 독성을 갖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런 문제들 때문에 자꾸 지적이 되었었어요. 논문에서도 지적이 되고 뉴스나 언론에서 자꾸 지적이 되었어요. 최근에는 파라벤이 점차 퇴출돼서 없어지는 추세에 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종류의 방부제가 파라벤 대신에 사용이 되거나 아니면 아예 방부제를 사용하지 않거나 하는 종류의 전략들이 제품 생산 단계에 적용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파라벤과 관련된 사건을 한번 보시죠. 여러 가지 파라벤의 화학 구조가 소개가 되고 있고요. 뭐 치약, 뭐 물티슈, 뭐 콜드크림, 영양크림. 여러분 영양크림 있잖아요. 왜 영양크림이죠? 영양이 듬뿍 있다. 그래서 영양크림이에요. 영양이 듬뿍 있으면 피부에는 당연히 좋죠. 그런데 피부에만 좋을까요? 좀 화장품 뚜껑 딱 여는 순간에 공기 중에 떠돌아다니는 곰팡이, 박테리아 이런 것들도 낙하해가지고 화장품 안으로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들어가겠죠. 그럼 걔네들은 흔히 말해서 영양죽을 만난 거예요. 스프를 만난 거죠. 그러니까 그 안에서 막 번식을 하겠죠. 방부제가 없으면. 즉 썩은 거예요. 겉보기에는 뭐 크림 색깔 좋아요. 근데 오래됐어. 그러니까 어떻게 발랐어요. 물론 영양성분도 있으나 썩은 영양성분입니다.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파라벤이 들어간 거예요. 그럼 파라벤에 의해서 썩지 않아서 영양분은 보존이 됐겠죠. 그러나 파라벤의 독성은 있다. 특히 여성들은 화장을 되게 하루에도 여러 번 해요. 아침에 일어나면 하고, 세수하고 하고, 출근하기 전에 탁 하고, 직장 가서도 또 하고, 밥 먹고 뭐 하고 좀 지워지잖아요. 일하다 보면 땀 흘리고 또 하고, 집에 들어와서는 또 지우느라고 하고, 지운 다음에 나이트크림, 영양크림 이런 것도 바릅니다. 제가 저희 어머니 그리고 저희 와이프 하는 걸 보고 잘 알아요. 예? 예. 하루에 서너 번 이상 화장품을 바르고, 특히 목에다도 많이 바르고, 주름살 생기지 말라고. 이런 습관은 여성에서 호발하는 질환하고 상관이 있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남자들은 그저 아침에 로션 한번 바르면 끝이에요. 그렇죠? 안 바르는 사람도 물론 있고. 예. 여성들은 굉장히 많이 바른다. 바른다고 하는 것은 방부제도 같이 바른다. 좋은 것과 나쁜 것을 동시에 부과시킨다. 나의 피부에게. 이런 거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파라벤의 위험성. 화장품 및 목욕용품에 함유된 방부제 파라벤 조심하자. 특히 갑상선 질환이라든가 유방암하고는 양의 상관성이 있다라고 하는 논문들이 최근에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갑상선 질환 여자들이 남자보다 많이 걸리는 거 아시죠? 몇 배 많이 걸려요. 유방암은 당연히 여자들이 많이 걸리는 병이고, 왜 이렇게 이런 질환들이 많이 늘어날까? 특히 여자들이, 이것은 화장품이라든가 이런 방부제 이런 것들을 하고 상관이 있지 않겠는가. 과거에 파라벤이 많이 사용되던 시절에 화장품을 많이 사용하셨어요. 그런 분들은 어쩌면 위험 인자가 리스크가 올라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나 많이 발랐는데 건강한데 이렇게 질문하실 수도 있는데, 사람은 모르모트가 아니에요. 실험용 쥐가 아니다 이런 말씀. 다 틀려요. 감수성이 유난히 예민한 어떤 사람이라면 잘못된 이런 환경 호르몬성 방부제라든가 이런 것의 영향으로 인해 가지고 갑상선 질환을 앓을 수도 있다. 내가 그런지 아닌지 내가 모르잖아요. 조심하셔야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희망적인 얘기를 하나 할게요. 제가 오늘 환경 호르몬 강의를 하면서 시청자 여러분들은 도대체 어떻게 살으라는 거야? 뭐 통조림도 먹지 말고 화장도 하지 말고 뭐 그럼 뭘 하라는 거냐? 이렇게 저에게 불평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환경 호르몬으로부터 나를 보호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루에 200가지 내가 의도하든 의도하지 않았든 노출된다 그랬어 내가. 어떻게 해야 되죠? 줄이셔야 돼요. 줄이면 된다. 99% 나간다고 그랬잖아. 하루 만에 다 빠져, 대소변으로 다 빠져나가니까 줄이면 그 이상이 내 몸에 남아있는 것은 훨씬 낮아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된다? 병에 덜 걸릴 거예요. 그래서 어떤 그 시민단체에서
볼런티어들을 지원자들을 모아서 환경호르몬 농도를 측정을 해봤습니다. 대신에 일정 기간 동안에 생활화학 제품들 안 좋다고 얘기하는 것들, 플라스틱 같은 거, 뭐 화장품 같은 거, 방부제 들어있는 화장품이나 이런 쓰고 버리는 뭐 일회용품 같은 거, 이런 거 좀 안 쓰고 최대한 천연 소재로 되어 있는 거 쓰고 화학물질의 노출을 줄였어요. 그랬더니 지금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과거에 그냥 평상시적인 습관대로 살 때에서 소변에서 나온 농도와 절제된 생활을 한 다음에 소변에서 나온 화학물질, 환경호르몬 화학물질의 농도를 여러 가지 항목을 조사해 본 결과 어떤 심지어는 63.99% 거의 64%가 떨어진 것이 있어요. 이건 상당히 고무적인 결과예요. 그러니까 뭐죠? 노력하면 낮출 수 있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싼 거 막 쓰면 어떻게 된다? 자꾸 올라가. 그런데 좀 좋은 거 쓰면은 들 올라가겠어요. 그렇죠? 그리고 안 쓰면 줄이면 또 낮아지고 말이죠. 이것은 결국 우리의 생활 습관이 우리 몸의 환경 호르몬이 부과하는 바디 버든을 낮출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그러면 대처 방안에 대해서 얘기하겠어요. 신규 화학물질들에 대해서 생물학적인 안전성에 대해서 독성 정보가 좀 더 많이 공개돼야 됩니다. 도대체 일반 가정주부나 아니면 뭐 청소년이나 일반인들은 저 같은 연구자 말고서는 잘 몰라요. 이게 뭐 나쁜 물질이야, 좋은 물질이야. 비스페놀의 프탈레이트는 나쁜 건지 아는 분이 많아요. 근데 이것뿐만 아니라 엄청나게 종류가 많거든요. 그런 것들이 이것은 좋지 않다더라. 이런 것들은 정보가 있어야 되고 그런 정보들을 손쉽게 사용자, 즉 소비자가 파악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래서 제품에 그런 것이 좀 써 있으면 좋겠는데 가령 이런 식으로만 돼 있어요. 좋은 성분만 드립다 광고가 돼 있어요. 제품의 포장지에는. 그렇죠? 뭐가 특허를 받은 무슨 성분 들어있어서 뭐에 좋대더라. 이런 거 들어있는데 방부제로는 뭐가 들어있고 환경호르몬의 종류인 뭐 프탈 가소제로서는 뭐가 들어있고 뭐 이런 내용은 안 써 있어요. 제품을 시장에다 내다 팔려면 이걸 좀 표시하게 법에서 좀 강제하면 안 될까요? 쉽게 큰 글자로. 있어도 깨알 같은 글자로 있어가지고 도대체 돋보기를 갖다 대지 않고는 볼 수가 없더라. 그다음에 이제 친환경 마크 같은 것들이 있는데요. 여러분 친환경 마크 제품에 가서 많이 보시잖아요. 친환경 마크 턱하니 붙어있어요. 친환경 좋은 거지. 쓰자. 근데 그게 친환경 마크가 너무나 기준이 광범위합니다. 친환경 마크는 저는 이제 더 이상 신뢰하지 않기로 했어요. 적어도 환경 호르몬이라고 한다면은 환경 호르몬 프리 또는 환경 호르몬 세이프 이런 마크 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 특히 어린아이나 영유아가 사용되는 제품 같은 경우에는 엔도크라인 프리 이런 마크들을 좀 도입해서 적어도 애들이, 젖먹이 어린이들이 그것에 대해서 피해를 보지 않도록 하는 그런 거는 좀 필요하다. 독성이나 환경 호르몬성 이런 것들을 쉽게 판단할 수 있는 새로운 표시 제도가 필요하다. 그래서 적절한 내가 이것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 것인지 아니면 안전한 것을 돈은 좀 더 줘야겠지 이런 걸 살 것인지를 소비자 스스로 선택하게 하라는 이거예요. 몰라서 선택 못하게 하지 말자. 그 다음 기업에게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너무나 규제가 강해서 기업 활동을 못 해먹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사장님들이 많이 계신데요. 그런 식으로 계속 하시다 보면 제품 생산 더 이상 못 하십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셔야 돼요? 지금 빨리 투자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뭐 제가 100에서 0으로 만드는 제품 독성 0으로 만들어낸 제품 만들라는 얘기 아니에요. 공학 분야에서는 산업 분야에서는 100짜리를 99로 만드는 것도 하나의 혁신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50짜리를 30으로 만드는 것도 혁신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기존의 것보다는 조금 더 분명히 좀 더 안전한 것이 확실해. 이런 제품을 만드세요. 그러면 사지 말래도 가서 살 겁니다. 그럼 여러분 회사의 제품은 팔리게 돼 있고 여러분 회사는 롱런 할 것이에요. 그러니까는 자세를 바꾸셔야 돼요. 그러면 성공하실 수 있습니다.